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작가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으셨죠?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보는요, 케이지 모빌리티의 야심작 토레스 픽업에 대한 정보를, 추가 정보를 드리려고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뭐 가격적인 측면과 디자인적인 걸 상업적으로 굉장히 뭐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요약을 하고 특장점을 살려서 준비를 하는 면모가 있습니다. 일단 이 친구의 출시 예정일은요, 10월 이후로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체에 대한 범위는 토레스 쿠페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옵니다. 직접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레스 쿠페는 8월 말쯤에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의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다소 다른 느낌을 좀 자아내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친구는 프로젝트명이 5100입니다. 그리고 토레스 픽업은요, 가격적인 측면은 아반떼 가격으로 출시된다고 제가 썸네일 썼는데 맞습니다. 일단 화물이고 차량 가격이 초반에 비싸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차가 나오면 그 느낌 한번 보시면 언급하신 내용들이 쏙 들어가는 범위도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차는 굉장히 저렴하게 출시가 돼서 여러분들 차로 만들어진다는 것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매우 크게 출시가 될 범위로 보여집니다. 후면에서 보시는 이 수납 공간, 화물 적재 공간도 사이즈가 더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셨던 범위 내에서 좀 더 진보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아직 이 범위가 좀 아쉽긴 한데 개벽다구가 양쪽으로 새로 들어갔거든요. 이거 개벽다구 잘 표현하셔야 되는데 잘못 표현하면 욕먹는 범위도 있습니다. 아마 케이지 모빌리티에서 잘 처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토레스 픽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케이지 모빌리티에서 출시되는 이 SUV 시리즈 중에서 가장 야심작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가격이 일단 착하거든요. 착한 가격에 성능 좋고 가성비 좋으면 그 차량은 B키트 차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현대 기아 자동차가 몸서리치기 싫고, 아니면 그 정도 아니더라도 나는 싫고 경험을 해봤다, 근데 쉐보레 싫고 르노코리아 싫다, 그러면 케이지 모빌리티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가격적인 측면이 뭐 수입차도 있겠지만 차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범위를 좀 아끼시는 범위도 계십니다. 부동산에 투자를 하지 자동차는 약간의 어떤 범위에서 가성비만 보여주면 나는 이거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희소식은 바로 케이지 모빌리티 차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차량의 디자인적인 측면, 그 측면을 요약해서 보여드리면요, 일단 후방 카메라 기본적으로 있고, 후면 도어에 대한 범위는 화물 적재 도어 개방의 범위는 이쪽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어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를 굉장히 처리하는 범위에서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더라고요. 화물을 탑재를 했을 때 브레이크 등에 대한 어떤 파손 여부도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곧 이 차량이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500에 대한 프로젝트의 명칭에 맞게끔 일단 숫자 00으로 딱딱 떨어지게끔 가격을 조율하는 그런 에피소드 내용도 지금 현재 들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변경될 수도 있고, 그리고 수납 공간에 올라갈 때 여기 발판을 밟고 올라가는 걸 양쪽으로 처리를 해서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완성도를 높인 범위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사이드 스텝도 고정형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고, 휠 타이어의 스타일은 거의 뭐 이렇게 확정을 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좀 바뀌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부에 이 루프렉 같은 경우는, 루프렉 또는 바스켓 같은 경우는 컨셉카기 때문에 장착을 해놓은 거지 이거는 고정에 확정된 스타일은 아니니까 그 면모는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수납 공간은 좀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픽업들은요, 수납 공간이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레스 벤이 있는데 벤보다 훨씬 커져야 됩니다. 적재 중량도 300kg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스펜션도 기존의 멀티링크에서 좀 보강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판스프링으로 가거나 다른 차원의 개념으로 지금 거의 추진을 완료됐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의 이 커버도 슬라이드로 되거나 오픈 형태 있죠. 닫았다 열었다는 유압쇼바 달린 형태, 뭐 그런 형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대를 좀 해볼 만한 사례가 되기도 합니다. 전면부는 역시 야심작은 맞습니다. 굉장히 이쁩니다. 토레스라는 디자인을 워낙 잘해놨고 GM사의 험비 느낌 받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F100 이어서 이 500은 정말 케이지 모빌리티를 앞으로도 먹여 살려주는 차량 맞으니까 우리 소비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한 대쯤은 꼭 경험을 하거나 보유를 하고 싶은 차량 리스트에 들어가는 것도 맞죠. 토레스를 한번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성비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제가 케이지 모빌리티 차량 방송 정말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차량만큼 가성비 좋은 차량 못 봤습니다. 사실 현대기아로 가서 가성비 좋은 차량 찾는 거는 요즘 힘들어졌습니다. 가격이 너무 올라 버렸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옵션이 중요한 거 압니다. 옵션이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옵션을 자동차 타시면서 과연 얼마나 다 쓰실까, 1년 지난 시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돌이켜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옵션은 남겨두는 차량들이 바로 케이지 모빌리티 차량의 공통점이고요. 일단 가성비적인 측면을 낮추다 보니까 바로 이전 예전 차량들은 고장이 좀 잦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면모에서 확실히 개선된 측면도 있고, 가장 핫 이슈였던 게 토레스 EVX 스타일이 돼버리니까 헤드라이트 이쪽에 눈이 쌓여버리면 빛의 광량이라고 그러죠. 전면으로 빛을 뿜어서 헤드라이트의 불빛을 보고 우리는 운전하잖아요. 그게 가려지는데
얘는 EVX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면모를 원천적으로 개선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형 모델도 잘 어울리지만 신형 모델 또한 이렇게 개선됐기 때문에 상당히 아름다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로와 세로의 이 헤드라이트의 정리는 좀 인상 깊기도 합니다. 그래서 번호판이 어떤 걸 달아도 잘 어울리라고 보여지고 아마 이 차량의 크기를 보시면 화물 운송업에도 적용 가능한 차량이라고 또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내년 초쯤에 오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장에. 근데 그 친구의 디자인에 사실 이 친구는 좀 떨어지긴 하죠. 테슬라가 워낙 독보적이긴 하지만.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실증나지 않는 디자인을 한번 고려를 해본다면 저는 오히려 500 디자인이 더 훌륭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가격이 착하니까. 아반떼 가격이에요. 요즘 아반떼가 워낙 비싸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모를 본다면 개발 프로젝트 명칭 500 토레스 픽업은 상당히 잘 만든 디자인이라고 봅니다. 지금 전기차 플랫폼이긴 하지만 내연기관 플랫폼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면모를 아반떼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전기차 픽업이 나온다고 해도 가격적인 측면은 조율이 되는 거니까 보조금이 나오는 거니까 얼마큼 보조금이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소비자분들은 적절한 가격에 타협해서 이 차량을 누릴 수 있는 범위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일부 광고 내용을 보셔도 티저 광고에서 등장하는 면모도 있었습니다. 토레스 픽업은 컨셉커랑 거기 동일하게 나온다는 지금 쿠페 나오잖아요. 이 쿠페랑 픽업이랑 굉장한 한국 자동차 시장에 휙을 그을 사항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쿠페도 멋있지만 픽업도 멋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이 대한민국의 자동차 시장에 획을 그을 친구라고 보여집니다. 저 예전에 제가 이제 94년식 무쏘를 아버님이 물러주셨습니다. 602 EL 모델을 운전을 했었죠. 솔직히 출력적인 범위는 그 당시에는 부족함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차량들이 성능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터보가 등장을 했었고 오히려 뭐 더 밑에 엔트리 등급들에 비해서 출력이 저조해서 약간 성능이 아쉬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견고함과 튼튼함과 내구력은 괜찮았었어요. 일부 뭐 전자기 개통과 그리고 엔진 쪽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있죠. 벤츠 엔진을 초반에 수입을 해갖고 우리나라 미션하고 혼합을 하다 보니까 미션이 자꾸 나가고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수동 변속기를 제가 운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 개선이 됐었고 그런 면모에서 좀 좋게 나온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 쌍용의 변천 과정이 어떤 발전 사항들이 좀 늦긴 하지만 후발주자로서 우리나라 자동차 발전 사항에 좀 이바지한 것도 있었습니다. 중간에 디자인적인 요소도 좀 부족했었고 액션이 나올 당시에 좀 폭망한 것도 있었죠. 우리들 말로 쓴다면 말이죠. 그러나 대폭 개선이 됐었고 지금은 예전에 쌍용 자동차가 아니라는 것만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현대기아 자동차 저도 뭐 스타리아 등등 보유를 했었고 서비스센터 가보면은 수리 바로바로 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뭐 일부 간단한 경정비는 가능하겠지만 좀 큰 고장은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고쳐도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사실 얼마 전에 제네시스 녹 사건이 있습니다. GV80 후면 쪽에 휀다에 녹이 발생되는 녹이 막 피어올라요. 많이 있었습니다. 발견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것만 보아도 100% 완전한 제네시스 브랜드도 없고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바라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제가 좀 돌려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케이지 모빌리티가 잘 돼야 대한민국 시장이 다 잘 될 수밖에 없고 현대기아, 케이지 모빌리티, 르노코리아, 쉐보레가 다 잘 돼서 저는 똑같이 상생하는 그런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도 한국 시장을 잘 아는 가장 잘 아는 브랜드라고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 차이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토레스 쿠페가 조금 더 커집니다. 기존의 내연기관 토레스랑 비교를 해봤을 때 말이죠. 조금 더 길어 보이는 느낌도 맞고 재원상 수치도 조금 더 키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토레스 픽업은 더 멀리 있는데 더 길어 보이는 거 맞죠? 여러분 이 측면만 보면 이 화물 적재 공간을 얼만큼 키워놨다라는 걸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1열은 똑같이 유지하고 2열을 좀 키워야 우리가 탑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렉스턴 스포츠 칸만 봐도 차가 큽니다. 그런 면모에서 본다면 픽업은 큰 차량 맞고 저도 이 차가 출시되면 저도 개인적으로 픽업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우선적으로 좀 느껴보고 보유하고 싶은 면모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이렇게 토레스 픽업에 대한 추가 정보 제공했고 아반떼 가격 정말 저렴하게 여러분들이 누려보실 수가 있고 출시일도 올 하반기 가을쯤에 출시한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은 내용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좋은 차량은 주목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차량 출고 받으셔서 멋진 인생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차 하나로 인생을 뭐 멋지게 살 수 있냐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의 나머지 바쁜 면모를 자동차가 보완을 해준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다닐 때 좀 편하게 다니시고 대신 다른 스트레스에 대한 범위를 자동차로 좀 날려버리는 거죠. 주행의 부드러움과 주행의 어떤 재미적인 걸로 말이죠. 그래서 다른 레저 스포츠를 또 찾을 수 있는 선택의 시간을 또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추가 정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